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여성암과 성생활 7편 마지막 편입니다. 레퍼런스는 섹슈얼리티 애프터 캔서 트리트먼트입니다. 당신의 성욕을 감소시키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욕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용하는 약물일 수 있습니다. 처방약의 성욕 저하는 부작용 중에서 하나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욕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이 성욕을 저하하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물로 인해서 성욕이 감소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있으면 의사와 상담해서 그 약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끊든가 해야 됩니다. 성욕을 감소시키는 약이 몇백 개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가장 흔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몬 약, 피임약이나 피임 패치, 미레나 같은 IUD가 성욕을 감소시키고 호르몬 차단제,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테제 이니비터가 유방암 환자 때 쓰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 호르몬 대체제, 정신과 약에서는 우울증, 불안증, 양극성 장애나 강박장애, ADHD, 정신분열증에 쓰는 약물, 그 다음에 항경련제, 고혈압, 콜레스테롤 강화제 떨어뜨리는 약, 수면제, 진통제, 그 다음에 기분 전환시키는 약물들이 다 성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성욕이 감소할 경우 성욕 저하를 덜 시키는 약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 성욕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바비 인형에 대한 굉장히 약간 컴플렉스를 갖고 있잖아요. 마른 체형, 긴 다리, 큰 가슴 이걸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실은 아이디얼한 체형은 아닙니다. 이거는 TV나 매스컴에서 만든 그 이미지고요. 이러지 않을 경우 남자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성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성 파트너도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만남에서는 모두 좌절을 시킵니다. 특히 남성들 중에 굉장히 마른 여성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마를 경우 질도 굉장히 그 근육도 얇고 허벅지 얇은 사람들이 엉덩이 작은 사람들이 실은 성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런 바비 인형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의 성욕은 남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평범한 여성은 적극적으로 성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남성의 성욕은 테스토스테론이 높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훨씬 더 자주 성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성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여자는 소극적으로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런 성욕은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모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성욕이 남성에 비해서 낮은데 그럴 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왜 여성용 비아그라는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비아그라는 주로 혈류를 관여하잖아요.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발기를 시키는데 남성의 경우는 혈류가 증가하면 발기가 촉진되지만 이 남자만큼 여자는 이 혈류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뇌가 또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비아그라를 남성처럼 여성에 썼을 때 육체적인 각성을 일으키지만 실은 뇌를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마음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FDA에서 여성의 성욕을 증가시키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에디라고. 이거는 뇌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여성의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여성은 건강에 굉장히 의존하죠. 첫 번째 해결책은 일단은 배우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싫으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곤조증을 해결해야지 중요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윤활제를 쓰거나 성교 중에도 이 윤활제를 적극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의 두려움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암이 재발하거나 상대방한테 감염시킬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경우는 절대로 성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 임신이 너무 잘 돼서 낙태를 한두 번 경험한 여성은 아예 성관계를 안 하는 것으로 이 피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완전히 피임을 해야지 여성의 성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욕망은 성적 활동이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즐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애정어린 접촉을 해주거나 말을 예쁘게 해주거나 유쾌한 성적 경험을 해주게 하거나 아니면 그때의 환경이나 냄새, 음악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극이 될수 있게 해주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하거나 이렇게 여성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되어야지 성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적인 기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감을 활용해야 된다겠죠. 그중에서 이제 청각, 음악인데 좋아하는 노래를 목록을 만들어서 USB나 아니면 휴대폰, 유튜브나 이런 데 다운로드 받거나 이래서 욕실이나 침실에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두뇌도 자극하고 성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후각, 냄새인데 성적 자극을 하는 에센셜 오일이나 초를 구입하거나 그리고 쾌적한 향, 일랑일랑, 라벤더, 백단향으로 방을 채우거나 파트너에게 자극을 주는 향수나 비누, 목욕용 오일이나 로션을 구입해서 코를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성욕을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촉각이나 접촉을 활용하는 건데요. 실키한 란젤이나 목욕회 몸에 딱 붙는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을 구입하거나 침대에 푹신푹신한 시트나 마사지 오일을 구입하거나 윤활제를 구입하거나 초를 태워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목욕 오일로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시각이나 조명을 활용하는 건데 침실에서 선호하는 조명이나 초가 있는 램프를 구입하거나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서 성욕을 증가시킵니다. 파트너는 여성이 뭘 좋아하는지 진짜 알아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지는 거 좋아하고 부드럽게 애무하는 거 강한 거 싫어합니다. 파트너에게 관능적인 마사지를 받는 거 좋아합니다. 샤워 후에 몸에서 나는 향수나 오일 냄새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귀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 좋아하고요. 사랑의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합니다. 같이 섹시한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파트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같이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일단 방해 요소가 되는 것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주위가 산만해지지 않는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외부 환경에 쉽게 주위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산만해지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가족이나 애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침실 문에 자물쇠를 걸어둔다든가 이렇게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일단 옥시토신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옥시토신은 기분이 좋은 호르몬이고 분만할 때, 수유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스트레스는 줄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는 것이 사람 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옥시토신을 올릴 수 있을까? 옥시토신 올라가면 좀더 긍정적인 감정이 되고 친밀감과 연결감이 생기고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옥시토신을 늘리면 우울증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렇게 옥시토신은 도움이 되는데 둘다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상처 치유를 더 빠르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춥니다. 가장 좋은 거는 키스, 뭐 성관계, 그외 친밀한 모든 행동이 옥시토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즐거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것이 모두 조화롭게 해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성관계를 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케이크를 만들 때한 개라도 성분이 빠지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신체적, 심리적 요소의 조합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쁨을 주고 그것이 중요한데 좋은 섹스를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 혈류량이 증가시키는 것이 건조증을 예방하고 지질이 좁아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혈류가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적 자극을 위해서 특히 진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마사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성적인 자극을 주거나 관능적인 자극을 했을 때 마사지는 A 등급입니다. 특히 관능적인 바디 마사지를 하면 성교전에 쾌락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느리고 부드러운 터치가 중요합니다. 이 관능적인 마사지를 하면 암 치료로 인해서 성욕이 낮은 여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긴장을 풀고 천천히 각성을 자극해서 성욕이 생기게 합니다. 이때 쓸수 있는 오일에는 호호바 오일, 헤이즐넛, 살구씨, 아르간,
아보카도, 홍화, 로즙, 호두, 카멜리아, 특히 코코넛 찰 수 있을지, 코코넛 오일, 마카다미아, 마룰라, 아몬드, 모링가, 호두씨, 해바라기, 참깨, 겨자, 보리지 오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유기농 오일 중에서 선호하는 것을 찾아서 바디 마사지 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성적 즐거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느리고 부드럽고 꾸준하게 관능적인 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관능적인 마사지를 하면 호르몬이 부족한 여성에게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고 파트너가 성감대를 자극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능적인 마사지는 만족스러운 섹스를 경험하는 파트너에게 열쇠가 됩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성적 흥분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남성은 3분 만에 사정과 함께 오르가슴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여성은 질이 윤활되는데 약 5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성적 자극이 일어난 후에도 약 10분 이상이 방해받지 않는 성행위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한 3분이면 되는데 여성은 적어도 5분 플러스 10분, 약 15분이 필요하죠. 3대 5. 그러니까 여성은 15분, 남성은 적어도 3분. 이 시간차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욕을 증가시키거나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빨리 그냥 먹는 것을 해결하고 싶다. 이럴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만들고 있죠. 특히 이제 성기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야지 흥분한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에서 산화질소를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보충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비타민 B 복합제는 에너지를 높여서 기분을 좋게 하고 그래서 매일 복용해야 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FDA에서 에디라고 하는 약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여성의 성욕장애에게 성욕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이게 단점이 근데 매일 적어도 한 두 달은 먹어야 되는데 약 하나에 한 1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엔 아직 이게 별로 퍼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뇌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노아에피네프린, 성적 흥분을 담당하는 거죠. 세로토닌, 도파민을 변화시켜서 처음에 항우울주를 개발됐는데 했더니 성욕이 증가하고 다른 것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어쨌든 FDA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 외에 쓸 수 있는 가장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약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것은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면 성적 반응을 촉진시키고 질하고 음액으로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렬이 되고 그다음에 감각이 좋아지고 윤활을 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증가시키고 또 여성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적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단점이 목소리가 약간 굵어지고 얼굴과 음액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이어드림이 나거나 지성 피부가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토스테론은 굉장히 여성의 성욕에 도움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게는 에스트라디올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효과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 중에 수용체 양성인 사람들한테는 아직 퀘스천마크고요. 하지만 최근에 임상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 중에도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하는 여성에게 질 테스토스테론 크림을 4주 동안 투여를 했더니 성적 흥분이 증가하고 윤활이 좋아지고 오르가슴 빈도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성적 만족도도 그리고 질곤조증이나 질통증의 감소를 했다. 그래서 질로 사용하는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FDA에서 승인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쓸 수 있는 게 L-아르기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산화질소를 증가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성적 흥분과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L-아르기닌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르긴 맥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이 안에는 L-아르기닌과 진생, 고려인삼, 코리안 진생과 은행나무, 비타민과 미네랄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은행나무는 수천 년 동안 중국에서 기억력을 높이는 데 사용했는데 최대 산화질소를 증가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성에게 도움이 됩니다.
인삼 중에 코리안 진생, 한국 인삼이 굉장히 유명한데 산화질소를 증가시키고 혈류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기분을 개선하기 때문에 성기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인비는 미국에 있는 섹스토이 파는 데서는 살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못안 팔고 있고요. 성적 흥분을 증가시키고 혈액을 증가시키고 음경이나 진로관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신경을 자극합니다. 제스트라라고 하는 식물성 오일과 추출물을 블렌딩해서 만든 그 바르는 연고인데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성욕을 올립니다. 약국에서 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타민 B 복합제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는데 이거는 매일 복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행위에 필요한 불꽃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제도 매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스크림 크림이라고 전번에 말했던 라피크젤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관계 몇분 전에 바르고 30분에서 2시간 지속이 되고 여기 크림 성분에는 L-아르기닌, 펜톡시필린, 아미노필린,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이 있고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 후에 암이 치료가 된 다음에 삶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일단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건강과 웰빙을 좋게 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게 나의 행복인가? 이것이 내 미래의 건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이 아니요라고 할 경우는 그 활동을 줄이거나 아니면 접습니다.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행동 하지 말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 하지 말고, 비생산적인 거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를 선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생활을 되찾는 것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장벽을 청소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면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나열한 다음에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거나 당신의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해서 해야 되고 관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윈윈 상황이면 고우하고 윈윈이 안 되면 스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아니요라는 단어를 추가하십시오. 아니요인데 계속 고우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미소를 배우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절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식이요법, 운동,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을 하고 미래 건강, 에너지, 생산성, 행복, 그리고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옳고자 하는 욕망이나 완벽하려는 시도는 버립니다. 옳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와 행복을 앗아갈 것이고 결국에는 건강과 바꿔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고 본인이 행복한 일을 찾으십시오. 암에 걸렸거나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긴장을 풀고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어린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따뜻한 목욕을 하고 즐거운 정신이 건강을 지배하는 신체 면역을 만들기 때문에 즐거운 일을 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짓고 책을 읽고 감사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격려의 메모를 작성해서 주고 조그만 미니 브레이크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는 거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영혼을 고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행복한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쉼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합니다. 웃음은 암을 치료하는 동안 드물거나 잊혀지는데 보통 웃을 시간이 거의 없거나 웃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웃음은 반드시 필요하고 웃음은 이미 입증된 건강 활동입니다. 웃으면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T세포를 증가시켜서 면역을 올리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증가시킵니다. 안 웃을 이유가 없겠죠. 재미있는 영화는 삶에 웃음을 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스탠딩 코미디를 보시고요.
이러면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통을 줄이거나 부적절함을 느끼는 삶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부정적인 시간을 피하거나 제한하고, 사람들과 가치 있는 관계나 가치 있는 활동을 추구하고, 자유롭고 건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파트너와 성관계는 유대감을 증가시키고, 옥시토신을 높이고, 옥시토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여러 가지 면역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암 진단은 여러분의 건강을 재검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신만이 할수 있는 삶과 변화를 만들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일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행복한 시간을 좀 늘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단 평가를 해서, 현대를 평가를 해서, 삶의 질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럼 1점, 뭐 2점. 삶의 질에 약간 간섭을 준다. 그럼 3점. 삶의 질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그럼 5점이나 4점.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이 일부터 없애거나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도움을 구하거나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후기입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입니다. 암에 걸렸을 경우 당신 문제는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진단받은 다음에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롭고 건강한 날마다 감사를 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올리비아 뉴튼존은 가수면서 배우죠. 암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형 선고였고 오히려 종신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사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렸거나 병에 걸렸다면 꼭이 말을 명심해서 당신 인생을 사십시오. 또 다른 공부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